여러분들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 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 증시는 간밤에 5주간의 상승 랠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일제히 3대 지수가 하락하면서 마감한 건데요.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했고 현재 구간에도 파랗게 질려있는 모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지난주 발언이 재해석되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요 지수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장중에요. 2,500선이 무너지는 모습도 나타났었습니다. 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다소 만회하면서 그래도 2,500선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0.4%가량 밀린 2,504선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장 들어서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1% 이상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820선을 내어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대형주 그 가운데서도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이 오늘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만 무려 11거래일 연속 기관의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기관계 전반적으로 순매도가 출회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현재 구간 매수로 돌아선 가운데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그리고 선물시장에서는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소수와 비료 관련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요소수 대란 우려가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통관을 보류하면서 이로 인해 한국 업체의 대중국 요소가 다시금 품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 기업들이 9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점점 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유니온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2% 상승하고 있고요. KG케미칼 역시나 10%가량의 상승력, 그리고 비료 관련주인 누보도 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텔레필드와 엑스게이트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IBM이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를 간밤에 공개를 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기세가 강하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큐비트를 넘는 양자 컴퓨터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슈퍼컴퓨터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기업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2026년에 지금보다 연산 속도가 10배 이상 빠른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텔레필드가 개장하고 나서부터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폐렴 관련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극소도로 확산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나 약에 대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 확산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소화진료 대란 우려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폐렴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은 물론이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관련 있는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파마가 20%대 급등, 수젠텍도 17%대 오름세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주식 콜라텍과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자, 주식콜라텍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 여러분들께 매주 네, 상승 나오는 종목만 가지고 나오는 네,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께 조금 성공 투자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익으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다음에도 주식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봐 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QR코드 스캔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 중에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문자메시지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정말 종목별 장세가 오래가네요. 예, 일단은 시장 강세장이 어떻게 보면 네. 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였다가 바로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미국 나스닥을 비롯해가지고 뭐 다우, 뭐 S&P 500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락 마감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 연이은 좀 상승세에 따른 저는 차익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네 뭐 미국 증시가 그렇게 하락 마감을 해가지고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주린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약세장에 조금 연출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우려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현금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동안에 네, 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그리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가지고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또 올린다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계속 눌림이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이야기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저평가됐고 감회도가 된 시장이다 보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장에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좀 답답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장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만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QR코드 잘 안 되신다 하시면 면요. 샵 3772번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항상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노란톡에 들어갔을 때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은 대한민국에는 네. 뭐 수많은 경제 방송도 있겠고 네. 또 수많은 뭐 경제 이런 주식에 관해서 좀 투자 조언을 하는 경제 채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네. 일단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요 주식 콜라텍 네,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네, 저 영웅 전차님과 함께하게 되면은 두 가지 이상의 교육 자료를 기본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 강의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이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주말에 쉬시고 계실 때 저 혼자 사무실 출근해가지고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이라든지요. 그리고 상장 회사들의 조금 이런 증시 일정 같은 경우 뭐 BW 한마디로 조금 CB 전환사채 발행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보호예수 해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보다도 먼저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한마디로 여러분들의 주식 비서 역할을 해드리는 이런 조금 이런 주말 브리핑 교육 자료를 여러분들께 매 주말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의 시장에 대해서 미리 조금 대비를 하고 그 대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테마주 강의 교육 자료를 통해가지고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면 테마주 교육 시장이거든요. 테마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테마주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귀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제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수많은 테마주 교육자료 같은 경우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웅 전차남의 주식콜라텍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말 브리핑 자료랑요. 그리고 테마주 교육자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교육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보너스 교육자료도 있는데 네, 아나운서님 혹시 보너스 교육자료 뭔지 아십니까? 보너스 교육자료요? 좀 엄청 희귀한 걸 주실 것 같은데? 일단 당연히 네. 흔한 걸 드리면 안 되죠. 네. 흔한 걸 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네, 일단은 네. 다른 경제 채널과 다르게 저는 희소성이 높은 저만의 네. 교육자료를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웅 전차남의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제공해 드리는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영웅 전차남만 나만 알고 싶은 내 와이프도 우리 엄마도 안 알려주고 싶고 나만 알고 싶은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네, 오늘 보너스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요. 플러스로 네, 2023년 올해도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지만은 역시나 신규 상장한 회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신규 상장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2023년 신규 상장 네, 리스트까지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드려가지고 오늘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렇게 좀 테마주 강의 자료와요. 테마주 강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주말 브리핑 교육 자료 그리고 나만 알고 싶은 네, 무상증자 가능성이 높은 품절주 리스트와 추가로 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023년 신규 상장 리스트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이와 같은 교육자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영웅 전차남과 함께해서 이 교육자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단에 QR코드 있죠? 여기 안내멘트 따라가지고 QR코드 통해 주식콜라텍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교육 자료가 선물로 제공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노란도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도 입장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는데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방송 중에는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고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과연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는 오늘의 관심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에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역시나 바이오 관련 기업도 좀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주도 네. 섹터를, 네, 그러니까 바이오잖아요. 시장의 맞습니다. 주도 섹터가 바이오 아니면은 토큰, STO 증권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가 우리가 네, 올해 9월달 같은 경우는 위고비 이슈로 인해서 비만형,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마이코플라즈마를 이어가지고 중국발 폐렴 이슈로 인해가지고 네. 계속 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한때는 공매도의 대차장고가 상위 종목에 있었었던 이 시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개장하고 나서 10% 이상이나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수젠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네 역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동안 좀 시장에서 눌림이 나왔었던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중국발 폐렴 이슈로 인해서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공략할 거예요? 아니면 반도체를 공략할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 STO, 토큰 증권 관련 종목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후발주자에 탈 겁니까? 그것도 아니면 비트코인이 5,200만 원 돌파했다고 해서 비트코인 섹터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거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다음에 이 시장을 좀 강타할, 네, 주도할 이 제약바이오 섹터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은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저는 2024년에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을 조금 내내 주도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2023년에 시장을 주도한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금양,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2차전지가 올 한 해는 시장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2024년은 제약바이오가 주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와 또 일단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나운서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바이오 그런데 주도는 하긴 하겠지만 종목 선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제약바이오 네. 같은 경우는 너무 많잖아요. 네, 개인 네. 투자자가 접근했다가 네. 오히려 수익을 못 보고 손실 보고 나오기 좀 쉬운 섹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네. 개인 투자자들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제약바이오 잘못 접근했다가 제약 바보가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아, 그런 말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네, 저도 몇 번 당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약 바보가 된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네.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아나운서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서 수익 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대부분 부실 기업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R&D 연구 비용 같은 경우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이 R&D 연구 비용 같은 경우를 지원받지 못하면은 임상이 중단되거나 또는 임상이 중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수포로 돌아가가지고 이런 막대한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를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실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엉망인 회사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옥석 가리기 매매가 중요한 거고 이 옥석 가리기 매매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 및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조금 이런 돌멩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 공략을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입지만은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제가 고른 제가 초이스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재무도 굉장히 좋고 또 돌멩이 같은 종목이 아니라 보석이 될 수 있는 원석 같은 종목 준비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내년에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섹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옥석 가리기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보시면서 그래 나도 제약바이오 좋아하는데 항상 관심을 둘 때마다 손해가 막심했다,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 포인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합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시는 분들이 인사 나누고 계신데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어서 들려주시죠. 일단은 대한민국에 수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일단 접근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옥석 가리기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네. 포인트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섹터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이 공략을 하실 때는 기업 공시를 봐야 됩니다. 1년 사이에 기업 공시를 보면서 이 회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한 경우가 있는지 또는 이 회사가 주가 상승 나올 때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매도가 된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 1년 사이나 2년 사이에 두드러진 매출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제약바이오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뭐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거나 갑자기 뭐 코인 사업을 한다거나 이렇게 신사업에 대한 발표를 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하면서 손실을 보기보다도 오히려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을 저는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 네 가지 포인트가 이렇게 1, 2, 3, 4로 있다고 합니다. 1, 2, 3, 4로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폐렴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네, 지금 뉴스나 좀 이런 뉴스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실제 대만이라든지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중국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비상이라고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수액을 맞으면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거나 가지를 하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된 것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중국발 폐렴 이슈가 어떻게 보면 크게 확산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좀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계속 주도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남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건설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네옴시티나 사우디의 네옴시티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큰 기회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큰 기회는 미국 현재 대통령이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2024년 5월부터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됐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받은 섹터, 가장 크게 눌림이 나온 섹터가 제약바이오였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고 했을 때는 가장 크게 수혜 볼 수 있는 섹터는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고 네 번째는 대한민국만의 조금 특수한 현상인데 공매도가 네, 지난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도 금지가 되고 있죠. 공매도가 금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하기 좋은 이런 셀트리온이라든지 그 외 뭐 시젠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데도 당연히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공매도 금지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매도 금지 수혜 종목이 제약바이오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로 제약바이오니까 지금 공략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최근 들어가지고, 네, 뭐, 최근도 아닙니다. 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마이코 플라즈마라 해가지고, 소아 폐렴이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들어서 뭐, 두 달 전부터 소 럼피스킨, 소 피부병으로 인해서 제약바이오가 움직였었고, 그리고 또 빈대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움직였었고, 근데 지금은 이 마이코 플라즈마가 이어지면서, 지금도 이 마이코 플라즈마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전 세계를 좀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마이코 플라즈마를 넘어가지고 원인 불명의 중국의 호흡기 바이러스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은 심지어 이 원인 모래로 중국의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백신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거 좀 항생제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 면역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상 이게 조금 전 세계에서 미국, 뭐 대만,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긴장도 하시고 이거에 대한 관련주 지금부터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중국에서는 호흡기 질환 신종 바이러스 아니라고 하는데, 당연히 중국은 예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도 뭐 중국에 이건 심각하게 볼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정부의 말은 크게 믿음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호흡기 질환 대유행이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미국, 그리고 그 외 뭐 동북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지역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계속 환자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기회가 네옴시티 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회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있다고 봅니다.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을 정복하겠다고 만든 프로젝트인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랩지노믹스, 뭐 젠큐릭스, 그리고 그 외 네, 수많은 네,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이미 여기 조금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를 했고요. 이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들 같은 경우가 기회로 보고 이거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섹터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2024년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네, 지금부터 아직 인하하지 않았지만은 내년 5월 이후부터는 미국 연준에서 4번에서 5번 정도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것처럼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 나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든 미국의 제약바이오 산업이든 주가는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할 때 굉장히 눌림이 나왔었던 섹터가 제약바이오 산업이었는데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면은요 당연히 반대가 됩니다. 네, 당연히 제약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가 기회일 수밖에 없고 크게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혹시나 지금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는 섹터에 있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손실이라고 생각하시는 손실이 큰 주린이분들이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라도 저는 적극적으로 물을 타야 된다. 추가 매수 통해서 평균 단가 조절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윌가에서는 내년 증시가 더 오른다고 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저는 증시가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좀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리고 시젠이라든지요. 그리고 HLB라든지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이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체장과 높았던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 공매도 금지가 되게 되면은 이 회사들의 주가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공매도를 금지할 수밖에 없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없으니까는 당연히 시총 상위의 시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의 주가가 상승 나오다면 보면은 당연히 소형주 밑에 있는 제약바이오사들의 주가는 상승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 나오면은 그 이하의 반도체사들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상승 나오는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되는 이런 조금 이슈가 있는 8개월 동안은 제가 보기엔 제약바이오 산업 섹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니까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가지고 저는 꼭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이렇게 지금은 뭐 2차전지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STO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더더욱 아니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섹터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도 호흡기 관련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2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미국의 캔서 문샷 프로젝트, 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공매도 금지 수혜까지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중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시고 나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인사를 좀 나누고 계신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교육자료도 아낌없이 퍼주신다고 합니다. 난 주말에도 공부하고 싶다. 내년에는 주식으로 용돈 마련 단단히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헌팅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남 전문가님, 오늘의 헌팅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역시나 네, 제가 이 제약바이오를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아주 조금 연관성이 깊은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아나운서님께서도 유심히 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거를 한번 조금 나중에 저는 사실 오늘 브리핑이 끝나잖아요. 네. 이 방송 끝나면은 아나운서님이 이 회사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공략을 해볼까? 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오늘은 제가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제약바이오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종목까지 가지고 온 게 첫 번째는 랩지노믹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지고 왔었던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랩지노믹스와 바이오니아에 이어가지고 이 두 가지 종목보다도 오히려 상승 탄력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대장 종목을 가지고 왔으니까는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미리 내가 알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저하지 마시고요. 또 고민도 하지 마시고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안내멘트 따라서 우리 이데일리 주식콜라텍과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바로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랩지노믹스보다 더 좋고 바이오니아보다 더 좋은 헌팅 종목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네,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마이코플라즈마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한때 시장을 조금 주도했던 종목들만 일단 정리를 해놓은 건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이 종목들 가운데서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금 맞춰보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내가 좀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 정답 이거 아니에요. 내가 셀트리온이 정답인 것 같다 생각하시면 셀트리온이라고 적어주시고 아니다 난 국제약품이 정답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국제약품이라고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바로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의 공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대한민국 1등 항생제 회사예요.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인데 저는 이 5,200만 인구 같은 경우가 최소한 3천만 명 이상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백신이라든지 주사 같은 경우를 맞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사 이런 항생제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네, 거의 그냥 삼성전자급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삼성전자라는 어떤 회사까지 언급하면서 이 회사를 크게 띄웠는지는 제가 추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코로나19 수혜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한창 코로나19 섹터가 이 시장을 주도했을 때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고 큰 폭으로 상승 나왔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12만원, 13만원대까지도 상승 나왔던 적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는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사 치고는 정말 품절주로 최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샘표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었고 샘표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을 때 최대주주의 지분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샘표보다도 최대주주의 지분이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네, 내가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해서 조금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있다고 하면은 꼭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에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삼성전자 하면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오그멘틴이라는 시럽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 오그멘틴이라는 시럽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이 항생제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페니실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페니실린 같은 경우가 왜 꼭 우리 좀 일상에서 꼭 필요하냐면은 한마디로 우리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게 됐을 때 실제로 조금 치료제 같은 치료를 바로 받아야 되는데 이 치료 같은 경우를 받기보다도 실제로 조금 페니실린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먼저 처방을 받습니다. 항생제로 먼저 처방을 받고 네, 기운을 복돋게 해준 다음에 결국은 자가 면역을 통해 가지고 감기라든지 호흡기 바이러스는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항생제 같은 경우가 실제로 조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항생제를 최대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이런 항생제의 특허 같은 경우 오직 항생제 이런 개발에만 있어가지고 외기를 판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용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조금 항생제라든지 또는 주사제 같은 경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조하고 오랫동안 제조를 하고 또 이걸로 조금 전국의 대학병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에 공급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건물을 올린 회사가 바로 이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 이 오그멘틴 실험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뉴스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원인모를 중국발 폐렴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지난달 일 같은 경우에 빈대 이슈 같은 경우가 이 시장을 조금 부각돼가지고 관련주들이 상승 나왔잖아요. 근데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었고 계속 조금 길어졌던 이유가 빈대 같은 경우에 살충제를 뿌려도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조금 이런 그냥 살충제를 뿌리면 사람을 잡는 거고 좀 이런 지금 현재 나오는 이런 빈대 같은 경우에 딱 알맞는 그런 살충제를 뿌려야 된다는 이슈로 인해가지고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발 폐렴 이슈 같은 경우도 네, 국내보다 더독해진 폐렴이 급증했고 무엇보다도 이 폐렴 같은 경우가 기존에 지금 이 시판되고 있는 약 같은 경우가 항생제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네, 내가 지금 폐렴 증상에 있어서 소아과라든지 병원을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았는데 약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렴이 더욱더 심화되고 경증이었던 폐렴이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더 크게 병세가 더욱더 심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항생제에 내성이 있다 보니까는 폐렴 환자는 더욱더 늘어나고 이거에 따라서 조금 사망률 같은 경우도 늘어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발 폐렴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대한민국이 지금 대만만큼이나 비상은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네, 조금 이런 확산이 더욱더 크게 된다고 하면은 항생제 수요는 지금보다 저는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봅니다. 그런데 오늘 영웅 전사님이 준비한 헌팅 종목이 항생제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는 회사고 실제로 대학병원과 주는 병원 등에 네,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항생제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지금 바티칸의 교황 같은 경우도 폐렴으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관련 종목으로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회사니까는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항생제에 이어서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회사는 주사액으로도 대한민국 1등인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팜이라는 전문 의약품이 있는데 이 주사제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조금 이런 독감 같은 경우 있죠. 인플루엔자 독감 이런 경우로 조금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한마디로 주사액이에요. 근데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독일의 조금 유명한 제약바이오 회사인 GSK와 업무 협약까지 맺어가지고 이런 조금 인플루엔자 조금 백신 같은 경우도 개발을 했고 그리고 또 대학병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생제와 주사제로 대한민국에서 모를 만한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는 그 정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어서 뉴스를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지금 수액까지 맞으면서 숙제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네, 병원에 사람이 넘치다 보니까는 네, 교실이 병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가 계속 확산되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이제 곧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런 폐렴 환자라든지 소아폐렴, 마이코플라즈마 등 중국발 폐렴 환자가 늘어나는 건 시간 문제다 보니까는 앞으로 항생제의 수요나 주사제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네, 이 항생제 관련 종목, 오늘 영웅 전차님이 준비한 항생제 관련 종목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팅 종목과 관련된 뉴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짚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강조를 시켜드리면은 지금 항생제도요 품절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항생제도 품절이에요. 그리고 네, 또 소아청소년과거든요. 소청과가 네, 소청과에 쓸 약이 없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다 보니까는 이미 준비해놓은 약 같은 경우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항생제의 수요는 계속 많아질 거고 이거에 따라서 항생제 관련 회사들의 매출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주가 상승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네, 꼭 공략을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또 2022년 1년 전 뉴스인데 감기약에 이어서 항생제도 수급 비상이고 오구메틴에 대한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네, 조금 이런 오그멘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만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고요. 또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빠르게 짚어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수혜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 중국발 원인모를 폐렴 같은 경우가 지금은 WHO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름을 못 지어서 중국발 폐렴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누구나 좀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좀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수혜 종목들, 코로나19가 한창이었을 때 2020년부터 2022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제약바이오 섹터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영웅 전체점에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카스모스타트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지금 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판매되고 있는 전문 의약품인데 이게 췌장암 치료제라고 합니다. 췌장염 치료제예요, 정확히는. 근데 이 췌장염 치료제와 만성 역류성 위도 역류성 위염 네, 이런 부분 역류성 식도염 네, 이런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가 조금 코로나19에서 증상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한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는 인도에서 변이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카스모스타트 이런 이슈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억제하는 효과도 있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중국발 폐렴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휩쓸게 되면은 저는 이 카스모스타트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나왔었던 오늘 영웅 전차님의 헌팅 종목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네, 저는 이 아나운서님께서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를 공략을 했다가 손실을 네. 본 기억이 있다 했잖아요. 맞아요. 손실을 많이 봤습니까? 많이 본 건 아닌데 저는 진짜 오르겠다라고 제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매수한 시점부터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또 내가 팔면 또 오르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있어요, 지금. 네. 어떤 종목인지 혹시 여쭤봐도 되나요? 아, 힌트를 드리자면 삼형제 중 하나입니다. 아, 셀트리온 네. 삼형제 중 하나예요? 네. 네. 일단은 네, 정말 네. 뭐 잡초같이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네. 네, 조금 제대로 된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업 중 하나를 공략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손실이지만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종목 상담 감사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 조절해야 됐다고 네. 봐요. 그리고 사실 아나운서님만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 네. 하나 공략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수많은 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주린이분들의 시청자분들도 셀트리온에 돈이 묶여있는 네, 주린이분들의 시청자분들 많죠. 많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나운서님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대표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저 역시도 네,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 대표해서 좀 상담을 해드린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보다 저는 더 좋다고 보는데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현재 2만 원대밖에 머물지 않고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대주주의 지분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최대주주의 지분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오늘 영웅 전체님이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아나운서님 놀라지 마세요. 네. 이 회사가 네, 주식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가요. 네. 네, 12%밖에 안 돼요. 에? 12%요? 네, 12%. 그러면은 네. 이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요. 88%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88%. 와... 엄청난 거죠. 네.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 치고는 최대주주의 지분이 88%나 있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만큼이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그냥 페니실린, 즉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항생제를 생산하는 네. 공장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원탑입니다. 한마디로 항생제를 네, 생산을 하는 이런 생산 속도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항생제에서는 대한민국 독보적인 1위의 회사고요. 그리고 최대주주의 지분이 88%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지분 같은 경우는 12%밖에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조금 안정적으로 네, 좀 주가가 계속 좀 꾸준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거 얘기해 줄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022년에 조금 배당 현황을 보니까는 여기에 보면 수많은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사도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있고 녹십자홀딩스도 있고 ST팜 하나제약, 중해제약, 이렇게 대용제약 등 한미약품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2022년에 해계연도 배당 현황을 보니까는 대부분 다 네, 500원에서 600원 정도입니다. 네, 보통 종근당 같은 경우가 보통 1000원이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영웅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믿지 않았어요. 네. 가짜 뉴스인가 했는데 주당 배당액이요. 네. 2022년에 특별 배당액이라고 해가지고 2만 원이에요. 주당 가격이 옆에 보니까 2만 1,500원 아니에요? 맞아요. 그쵸? 근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네. 2022년도에 네. 한 주당 배당을 한 금액이 2만 원이에요. 와. 영업이익은 13억밖에 안 되는데 네. 배당액으로만 290억을 쓴 거예요. 아, 아무래도 최대주주가 지분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최대주주의 지분도 많고 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네. 과거에 삼성물산이랑 조금 이런 소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승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바이오사 치면은 네.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는 네. 네, 이 회사에 좀 R&D 비용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거나 이걸 네.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기존 주주들한테 베풀었다는 거예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통해서 네. 특별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당 2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주가가 뭐 1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근데 한 주당 주식을 2만 원 줬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10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10주 가지고 있었으면 20만 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삼성전자의 배당이 300원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의 배당보다도 몇백 배 큰 그런 배당액을 줬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격 전략을 좀 지정해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이 회사 여러분들이 종가로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저는 5만 원 제시드립니다. 현재 주가가 2만 원대인데요. 저는 5만 원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공략 가격과 목표가가 있었다면 손절가도 제시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손절가 19,000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 공략을 하시면서 손절가 지키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해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우리 시청자님들은 알고 계신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잠시 후 2분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정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노란톡에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눌러주시면 노란톡 들어 오실 수가 있고요. 인사 나누고 계시면 50분의 방송이 종료된 다음에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헌팅 종목 정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품절주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1등 항생제 회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종목일까요? 나는 QR코드가 지금 안 돼서 답답하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영웅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영웅전차남 전문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